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고난이란 운명적인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슬픔과 죽음의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생은 고난을 운명적으로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승리와 발전을 가져다주는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파멸해버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바로 대처하기만 하면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몇 가지 유익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새로운 삶의 창조에 대한 도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 박사는 인간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겠다는 진취적인 응전의 자세를 취하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덴마크는 1864년 프루시아와의 전쟁에서 패전함으로 남부의 기름진 땅을 잃었습니다. 또한 패전으로 인한 사회 혼란은 덴마크를 존폐 위기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돌한 남자들은 대낮부터 술을 퍼마시고 길거리에서 술주정을 부렸습니다. 이자들은 살아가기 위해 외국인에게 몸을 팔기도 했습니다. 덴마크가 이런 위기를 맞고 있을 때 그 역경에 대해 창조적인 응전을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룬트비 목사와 공병 대령 딸가스였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라는 삼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패전하고 돌아온 공병 대령 딸가스는 밖에서 잃은 국토, 안에서 찾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람들을 모아 황량한 동토인 유틀란트 반도를 개간하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유틀란트 반도는 북구의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땅이라 나무는 심자마자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딸가스 대령은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나무를 심고 또 심었습니다. 드디어 집념의 연구를 통해 동토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우수한 품종의 나무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딸가스 대령팀은 그 나무를 모든 해변에 심었습니다. 그 결과 그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북부에서 불어오는 냉한의 바람을 막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모래땅에 들어가 거센 고난과 싸웠습니다. 그 후 덴마크는 10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농업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덴마크가 패전했을 때 덴마크 국민들이 일어나 고난에 대해 억센 응전을 하지 않았다면 덴마크는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에 응전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는 태도로 그 고난에 응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은 인격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등 따섭고 배부를 때 땅을 치고 간절하게 회개한 적이 있었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이 다가와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문제에 부딪혀 전전긍긍할 때는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 위대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고난을 당하면 자기를 성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난은 자아를 깨뜨리는 동기를 마련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줍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게 지내는 인간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삶, 그 얕은 물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될 때는 강퍅한 자아를 깨뜨리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신앙, 즉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인간적인 것을 버리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조각가는 아무런 모양이 없는 돌을 가지고 증으로 돌을 찍어냅니다. 돌을 찍어낼 때 금속성 소리가 나고 파편이 튀고 먼지가 나면서 돌의 모서리 모서리가 찢겨나가면 나중엔 아름다운 하나의 예술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전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들이 찍혀나가는 아픔, 그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은 강인한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평안에 젖어 살면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인격이 유약해집니다. 오늘날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자살하는 청소년, 애인이 죽었다고 자살하는 청춘이 있는 것은 고난을 모르고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인한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 중 가정이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때는 군에 복무할 때였었습니다. 집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다가 군에 가니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된 훈련 뒤에는 꽁부리밥에 멀근 콩나물국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식사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나가니 집이 좋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편지 쓸 때는 부모님께는 회개하는 편지, 형제들에게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정을 좋게 얘기하는 내용의 편지들을 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강건케 하는 밥입니다.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연약한 것처럼 고난을 먹고 소화시키지 않은 신앙인은 유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경을 많이 당하고 기도를 통해 그 역경을 이긴 신앙인은 강인한 힘이 있어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멸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시려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밤을 지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 동안 고난의 밤을 지나며 철저히 신앙의 수련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환두뼈가 으그러지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셉같이 이롭고 깨끗한 사람도 13년 동안은 고난을 받았으며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난을 통해 강인한 힘을 얻고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은 강인한 인격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된 고난은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계속된 축복도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계곡을 지나기도 하시며 축복의 산증에 오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축복에 잘 대처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난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계기요, 인격 변화의 동력이요, 강인한 인격을 만들어주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취함으로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피를 맞고 고난의 길을 걸어서 변화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